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소방설비기사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기술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회차 출제했던 소방관계법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법규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개정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폭넓은 그런 부분만 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고득점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 정리 위주로 내용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의 부분에서 출제된 게 있겠죠. 그런 것까지 다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버릴 거는 버리고 가지고 가야 될 것만 이제 갖고 가서 우리가 60점 이상만 이제 법규에서 맞을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제 커버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너무 이제 욕심을 많이 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법규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60점 정도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법규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물론 이제 법규 자체가 뭐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외워야 되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특히 벌칙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뭐 벌금도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형량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법령마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뭐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중요도가 엄청 높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일단 배제하고라도 나머지 중요한 부분에 초점 맞춰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번부터 먼저 보죠. 기본 법령에 따라서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 발령하는 소방시설 종류. 자, 이게 뭐냐? 훈련 신호냐, 경계 신호냐, 발화 신호냐, 해제 신호냐 이거예요. 그 여기서 뭐가 됩니까? 경보 시에 발령한다. 위험 경보 시에. 그래서 경계 신호가 된다라는 얘기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잘못 보고서 이 경보 신호 하시면 안 됩니다. 경계 신호예요. 경계 신호. 자, 다음 이제 42번.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서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이것도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경유, 등유 중 액체연료. 보통 이제 난방유로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등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화점이 경유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료 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일러 본체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보일러 본체가 여기 있어. 그러면 쭉 내려와가 어쨌든 간에 여기 연료 탱크가 여기 있다 쳐요. 연료 탱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본체로부터 연료 탱크까지는 이제 적어도, 자, 몇 메타 이상은 띄워야 된다? 그렇죠? 1메타 이상은 띄워야 되잖아요. 1메타 이상은 띄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거는 이제 개폐 밸브인데, 자, 개폐 밸브, 차단 밸브가 탱크로부터 0.5m 이내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개폐 밸브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도 같이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43번입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도 이제 그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로에 알맞는 것은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디에 소방본부를 둔다. 그래서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시도지사의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요 아래쪽에다가 이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방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방서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소방센터, 119 안전센터가 있죠. 그래서 소방본부가 있고, 아래쪽에, 자, 소방서가 있죠? 보통 소방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많이 이렇게 구분한다.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북부소방서. 일반적으로 이제 동부서부가 거의 다 있죠.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지역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제 뭐가 있어요? 119 안전센터라고 하는, 자, 이런 게또 있죠. 이렇게 내려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 되겠죠. 시도지사.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아래쪽에 뭐가 있습니까? 네, 소방청이 있는 거죠. 소방청장 있고 총리 밑에 행안부 장관 있고 장관 밑에 총장이 있고, 그렇죠? 청장 밑에 계급 체계가 소방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는데, 우리가 이제 지역자치제를 이제 지방자치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방본부는 이제 바로 시도지사의 그런 관할 아래 또 놓이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